아무래도 세차를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언제 또 이렇게 더러워졌대. 오늘은 이 차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저분한 차를. 네, 저는 본격적인 세차의 시작이 이 물기 제거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샴푸 한번 뿌려주고 이 물기를 제거하면서 때를 빼고 광을 내는 그런 작업이 정말이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기가 뭐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된것 같으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. 바로 이 제품, 불스원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로 차의 광택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제품은 광택 효과와 그리고 유리막 코팅 효과를 통해서 뛰어난 발수 성능과 아울러서 오염물 방지 부착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역시 닦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. 땀도 나고. 아무튼 지금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계속 사용해 보고 있는데 확실히 깨끗해졌습니다. 반짝반짝하고 또 매끈합니다. 위쪽에 광택 효과는 물론 유리막 코팅 효과까지 나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물건이 쓱 하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멈춰 있을 텐데 이쪽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. 그냥 멈춰 있죠. 하지만 이쪽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스르륵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차장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한적한 곳으로 차를 이동을 했습니다. 일단 차가 확실히 깨끗해졌습니다. 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를 통해서 매우 손쉽게 광택과 그리고 유리막 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서 더욱더 그 뿌듯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로 산뜻한 마무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내 차가 달라 보이는 그런 흥미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